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4월 학평을 봤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험이 학평이고 사실 평가한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어느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좋은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총평을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틀렸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질문 게시판 에서 혹은 쌤 아름쌤 상담소에서요 흔적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아름쌤 상담소가 더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선생님 제가 시험 풀 때 이 문제 틀렸는데요. 이 문제 이 자료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이만큼 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구체적인 학습 상담을 남겨주게 되면 쌤이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대비 내 성적이 안 나온다. 내 성적이 좀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안 나온다고 했을 시에는 어떻게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도록이면 아름쌤 상담소에다가 흔적 분석 신청한다라고 해서 한국사 흔적 분석 신청 이렇게 해서 글을 남겨주시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이것까지 같이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총평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서랍평 총평 갑니다. 자, 우선은 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오답률이겠죠. 여러분들이 한국사 어차피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수에 맞춰서 자, 어떤 거 어려워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를 보니까 너무나 극명하게도 거의 지금 쌤은 탑7까지 넣었지만 탑10까지가 거의 다 근현대사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근현대사가 어디죠? 흥선대원군부터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거든요. 그러면 흥선대원군부터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까지 당하는 그 시대가 바로 구한말 혹은 이제 개화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이제 겪게 되는데 이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히로시마 빵 나가사키 빵 폭탄 맞고 패망한 다음에 우리가 광복한 시점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그래요. 그럼 총 다하면 근현대사가 총 세 파트인 건데 여기서 문제가 거의 10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다 근현대사예요. 근데 보게 되면요 자 1위 18번 문제였어요. 6월 민주항쟁 2위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통일 문제가 나왔죠. 다음 3위 신민의 활동 4위 대한제국의 정책 전부 근현대사예요. 자 그리고 자 다시 가서 5위 이모군란 이것도 근현대사죠. 구한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6위에 들어가는 게 3번인데 고려의 경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정치 파트는 잘하는데 의외로 경제를 잘 못해요. 왜냐면 경제는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틀리자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자꾸 틀려요. 자 그리고 7번 이거 7위 12번 흥선대원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요 거의 근현대사예요. 쌤은 지금 7번 탑7까지만 가지고 왔지만 탑10까지 보게 되면 거의 뭐 다 근현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앞부분만 열심히 하시고 뒷부분을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된다 이쪽 파트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되고요. 그리고 사건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촘촘해요. 그래서 사건이 2년 간격, 1년 간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년 간격인지 1년 간격인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조금씩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공부를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사를 엄청 깊이 공부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 없고요. 쌤 저는 한능검 1등급인데 이거 공부해야 돼요?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요거를 1급 받은 정도면은요 복습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혹은 공부했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아마도 여기가 많이 빈틈이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를 잘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부 꼼꼼하게 하시고요. 한국사라고 해도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하시고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